못생겨도 괜찮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야. 아, 그 신랑님 이제 농사하시는 분인데 그 신랑님은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신랑님 고생 많이 한다, 일한다, 농사한다, 너 시키지 안 갈 거지 가지 마라 그렇게도 해봤거든요. 그래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캄보디아 남자 여자는 결혼해가지고 신랑이 바람피고 가끔 눈 많이 감아줘요. 근데 우리나라 신랑님이 바람피면은 뭐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은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촬영이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거의 캄보디아에 있고요. 한두 달 그 정도 이제 해가지고 좀 손님들 계약이 몰려 있거나 미리 날짜 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한국 들어오거든요. 제가 좀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는 편이라서 웬만하면은 캄보디아에 있으려고 합니다. 제가 살기에는 한국이 제일 좋고, 저 동남아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동남아는 체질이 아니지만은, 예, 결혼은 진짜 중요한 거니까 내가 신부를 보고 확신이 서야지 그 신부를 믿고 결혼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좀 신부들한테 투자하려고 하는 거고요. 안정적인 결혼 때문에,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는 거죠. 어쨌든 두 번째긴 하지만 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행국제결혼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하는 국가는 주로 캄보디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여성이 왜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나요? 일단 캄보디아 현실이, 캄보디아 남성들 같은 경우는 좀 게으르고 술을 좋아하고요. 담배는 안 피워요. 그 부분 장점이죠. 근데 술을 좋아하고 도박도 좀 있고요. 바람기가 아주 많아요. 동남아 다른 국가도 그렇지만 좀 구타도 있고,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좀 믿고 의지하는 게 이런 게 적고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 목에 사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많이 고생하는 걸 알고, 한국 남자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유튜브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많은 커뮤니티 그런 거에서 접하니까 좀 우리 케이팝 문화도 있고요. 그걸 보면은 한국 남자는 좀 세세하고 자상하고 그런 면이 있고, 바람도 또 안 피고 한 여자한테 좀 올인한다? 이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동남아는 남자분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동남아는 어디 가나 다 목에 사이고 남자들이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바람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인기가 있나 보네요. 대신에 이야기하는 것은 캄보디아 여성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바람기가 없고요. 당연히 바람 피는 여성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런 여성들은 정말 적고요. 정말 내 남자다 생각하면 정말 가정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다른 국가와 좀 차이점이 있고요. 확실하게.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셨잖아요. 네. 주로 캄보디아는 네. 어떤 신랑분들이 선택을 하시나요? 이게 먼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왜 그러냐면 장단점을 다 이야기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랑분이 정확히 어느 국가로 진행을 할 건가 이런 걸 좀 선택을, 결혼은 한 번뿐이니까요. 여기저기 상담해 보시고 정확히 정하고 이제 진행하시라고 해가지고 장점 단점 이렇게 좀 다 이야기 준 편인데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혼율을 보면 베트남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유가 무엇이냐, 캄보디아 이혼율이 그래도 높은 편은 뭐냐 하면은, 보통 다른 국가에서 결혼을 진행하잖아요. 현재 내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리거나 그리고 잘생기거나 뭐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의 진행을 먼저 해보고 거기에서 국가에서 진행이 안 되고 더 이상 매칭이 안 되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캄보디아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안 좋으신 분도 많고 나이가 좀 높으신 분들도 많고요. 나는 아무래도 조건이 안 좋은 신랑들하고 결혼한 여성들이 아무래도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는 잘 사는 확률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혼율이 엇비슷한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조건이 괜찮고 처음부터 캄보디아를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혼율이 정말 현저히 낮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금 베트남이나 라오스 네.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연령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도 뭐 다 상담해보시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50대 뭐 60대가 넘어가 버리면은 솔직히 매칭이 거의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뭐 50대여도 막 너무 체구가 크거나 너무 좀 아니거나 가진 게 또 소득이 너무 없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진행이 안 되거든요. 하고 싶어도. 일단 왜 그러냐면 우리 국제결혼이 서로 이렇게 동의를 해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보나마나 이게 이런 게 틀어져 버리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캄보디아로 마지막을 생각을 하고 캄보디아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게 곧 이혼율이 좀 많죠. 보면 그 이유가.
그럼 아까 이제 상담하실 때 네. 캄보디아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캄보디아 여성분들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장점 첫째 말하면 이제 아시아 국가도 다 비슷하겠지만 일단 모기사회잖아요. 모기사회다 보니까는 생활력은 강한 것은 비슷할 거예요. 캄보디아 여성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와 틀리게 처음에 이제 수줍음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은데 이게 내 남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자리를 가지고 정말 내 남편이다 생각을 한다면 태도가 확실히 딱 느끼게 바뀌거든요. 정말 내 남편한테 헌신적으로 잘하려고 하고 대신에 단점은 내 남편이 남자 구실을 못하고 책임감도 없고 결혼했는데 너무 나태해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자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예전 나이 드신 분 부계사회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모계사회다 보니까 남자가 구실을 좀 못하면은 이 모계사회 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뜻에 가정이 움직인다? 이제 그런 게 있고 캄보디아 여성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결혼시킨 신부들 보면 지금까지 오래 있었지만은 제 눈으로 담배 피는 여자는 딱 한 명 봤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이가 50대가 넘으면 딱 한 명 봤고요. 여자는 뭐 담배나 뭐 술도 거의 안 먹고요. 캄보디아 자체가 보통 저도 현지에 있지만 밤 10시 이후로는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여성들이 막 밤 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는 이런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왜 그냥 술을 먹고 즐기는 문화 같으면은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만나고 그러는데 보통 밤 한 9시 되면은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래도 안 돌아다니고 집에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보수적이고 집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거나 뭐 놀기도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면은 뭐 밖에 나가서 남자 만나고 술 먹고 뭐 그러진 않으니까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흥청망청 놀자 하는 분위기도 적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캄보디아가 장점이 많이 있는 거고요. 이제 대신에 캄보디아 남자들은 이제 결혼한 남자 여자 같은 경우는 신랑들이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늦게까지 자기 집에서 먹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근데 결혼해도 뭐 여자가 술을 많이 먹거나 뭐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 보면은 고집이 좀 세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처음에 보면은 이게 동남아 자체가 열악할수록 거짓말을 좀 잘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한국 생활에 오고 이게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걸 본인이 느낄 수 있으니까 옆에서 천천히 가르쳐주면은 이런 것은 점점 이게 괜찮아질 거고요. 처음부터 너무 한 번에 바뀌거나 뭐 그런 걸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가게 되면 맞선 보잖아요. 네. 맞선 볼 때 좋은 신부님을 찾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건 보통 신랑님들을 이야기하려면 그냥 딱 단순해요. 착한 여성 그리고 착하지만은 외모로 솔직히 호감을 안 본 남성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저는 외모를 안 봅니다. 외모는 괜찮습니다. 무조건 착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신부님들 사진을 뭐 이제 계약 이후 이렇게 프로필을 제공하면은 결론은 외모 쪽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이게 남자 심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추천을 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신부도 성격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성격을 보고 외모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어야지만 사랑이 싹 튼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호감이 없는데 사랑이 커질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좀 진행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모 쪽으로 너무 치우치신 분들이 좀 많아요. 보면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에 와서 얼굴 2천만 들으면 엄청 이뻐지잖아요. 외모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뻐져 버리면은 솔직히 이제 많은 한국 남자들이 찝쩍대고 막 건드리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런 걸 원하면 살짝 코만 높으셔도 정말 좀 괜찮아지는 거니까 성격 자체는 우리가 어릴 때도 보지만은 정말 변하지 않잖아요.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요. 성격이 가장 중요하고 외모는 두 번째 그렇게 신부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들 보통 이야기하면은 저녁에 잠자리를 하더라도 이게 잠자리 하는 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눈이 큰 여자나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신체적인 조건을 한 두세 개 적으셔가지고요. 거기서 정말 내가 가장 먼저 보는 거 그렇게 하나를 적고 하나 정도는 절대 무조건 내가 양보를 못한다. 이런 걸 이제 좀 정하시고 신부님을 매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신랑님한테 그런 부분을 다 물어보고 처음에 매칭시킬 때 이제 그렇게 좀 알아보거든요. 못생겨도 괜찮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아, 그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그런 분은 한 분 계세요. 그 신랑님은 이제 농사하시는 분인데 그 신랑님은 그랬어요, 솔직히. 몇 번 많이 까이다 보니까 많이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성격은 정말 좋았어요, 그 여성분. 일도 잘하려고 했고요. 적극적으로 좀 신랑 생각에 동의했고요. 저는 왜 그냥 처음에 신랑이 고생 많이 한다, 일한다, 농사한다, 너 시집 안 갈 거지, 가지 마라. 그렇게도 해봤거든요. 그래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지금 잘 살고 있고요.
뭐 캄보디아 남자 여자는 결혼해가지고 신랑이 바람 피도 가끔 눈 많이 감아줘요. 근데 우리나라 신랑님이 바람 피면은 뭐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은 없을 거예요. 바람 피는 순간 그냥 깨지는 거니까 절대 바람은 추천하지 않아요. 술 먹고 폭언이나 그런 건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